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와! 야! 이건 누리뚜리한 색이지만! 내가 빨간색이면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내가 현정하면 무조건 현정해! 내 말에 토달지 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정한 부입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무탈하게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요 버섯찜 해보려고요. 버섯 전골. 버섯 전골. 그러니까 전골이 탕이지. 해보려고요. 그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지? 버섯. 했던 거, 한번한것 같기도 하고. 한번한것 같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섯 전골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버섯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버섯 많이 들어가지. 버섯이 많이. 버섯 전골이니까. 컨디션이요? 컨디션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오세요. 오늘 후식은 사과요. 예, 사과. 새벽 꿀깨미님, 또리님 어서오세요. 행우님 반갑습니다. 물에다가 이제 좀 섞어가지고, 예. 물에다가 이제 어간장하고 양조간장 좀 넣어, 양조간장 좀 넣나? 어간장. 어간장. 넣고, 양조간장 좀 넣고,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후추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아이고 김낙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낙수님 또 우리 구정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해갖고 달 모양으로. 달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자르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렇게. 갈비탕이요. 아, 갈비탕. 갈비탕은 또 맛있게 먹었죠. 예. 내리는 그거 하려고요. 저게 게장. 게장은 오늘 선물이 들어와가지고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놓고. 휴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뭐 요즘 잘려서 여기 갖고 이리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밀폐인하고 느낌 난다고 그러네 버섯이 들어가니까 잘 잘려가서 넣지 참맛이 잘라가. 잘라가지고. 뭘 많지? 그 정도면 되겠다. 조금만 더. 요거 넣어도 돼. 그거 넣어도 돼. 요거만 되지. 많이 좋네. 많이 줬어. 단골이 좋긴 좋네. 엄청 많이 줬네. 이거 만 원이신데. 엄청 많이 줬어요, 네. 진짜. 엄청 많이 줬네. 이거 찌개용으로 사서 들고. 찌개용 사도 돼? 찌개용. 아, 딱 찌개용. 다 찌개용이지.
아니 그만 닫았어. 응, 그만 닫았어. 소리 나잖아. 응. 요즘 그제 요즘 좀 많이 바쁘신가 보다. 응? 똑같 어 똑같은 넣어야지. 똑같은. 요 파하고 같이 요 똑같은 거. 어간장 오늘 사온 거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이거요? 그 뒤에. 그거는 양조간장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어간장이고. 이게 어간장. 그건 양조간장. 이게 양조간장이야. 저 옆에 있는 게 어간장. 이거요? 자, 어간장을 좀 넣고 가요. 요 정도. 어? 요 정도 좀 넣고. 진간장 좀 넣고. 맛술 많이 넣더라고. 예. 맛술 없어. 이거 다 넣게. 없어. 맛술 다 넣었대? 예, 네, 없어. 설탕 좀 넣고. 예, 네, 마늘 듬뿍. 듬뿍 넣더라고. 거기 넣어도 되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좀 더요? 됐어. 비주얼 괜찮죠? 참기름. 참기름 들어가고. 됐어. 물 섞어야 돼, 물을. 아, 섞었어요. 섞었어요. 물, 아니. 이거 넣고 물을 좀 잠길 때까지 넣어야지. 네. 오늘 정도. 맛있다. 짭짤해요? 짭짤해 갖고 괜찮아. 짭짤해지 있는데. 괜찮아, 맛있어. 물을 넣으면 싱거우니까. 그럼 돼, 사는 거. 됐어. 조금 더. 됐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야지 간이 국물을 넣으면 간이 되지. 그렇지, 딱 뱉지 간이. 예.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간이 뱉지. 예. 그리고 이거 뿌려요 이제. 넣고 물 좀 넣고. 이거 뿌려. 내가 물 좀 가져올게. 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예쁘게, 이봐. 아, 뿌리라고? 내가 뿌릴게. 내 말은 예쁘게, 요렇게 간에 좀 뿌릴게. 요런데 간 좀 뿌릴게. 예쁘게 할게. 예. 예쁘게. 예쁘게 좀 뿌리겠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그 간이 배겠고. 이제 부족해요. 잠깐만. 됐어, 요 정도면 물. 어? 요 정도 딱 됐지. 물 조금만 더 넣어요. 물. 조금만 더 넣어. 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쬐끔만. 됐죠? 쬐끔만. 완전히 그렇게 하면 찌게 되니까. 그렇지. 요 정도 딱. 부캐어요. 부쳤어. 그러면, 숯가스 넣는 거야. 파도 넣고 마술. 자, 됐어요. 뚜껑 닫아요 이제. 뚜껑을? 예. 문 닫고. 자. 고추는 뭐야 뭐. 알갛게. 당면을 안 넣었어, 이제 먹고. 딱 지금 넣으면 돼. 초록초록하니 괜찮아요. 예, 맛있어요. 당면을 안 넣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계좌로 또, 방이바라기님, 계좌로 또 20,000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방이바라기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딱, 오늘 아주 대박이다. 오늘 대박이에요. 잘 됐어요. 핫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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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이고, 우리 방이바라기님, 고맙습니다. 아, 됐다. 당면 익었다. 됐다, 됐다. 딱 좋다. 딱이네. 와, 딱이 났다. 그 요리 봐야죠. 딱 뜨네였다. 야채도 안 죽고 딱 좋아. 딱 됐다. 맛있겠다. 오호. 자, 먹고 더 먹어. 와, 푸짐하네요. 고기 많이 줄게. 요렇게 해서 먹을까? 냄비를 추워놓고 먹을까? 추워먹고 먹어야 되나? 그렇지, 덜어야지. 와, 좋다.
어, 당면. 당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됐어. 끝내준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다 먹어보자. 아, 접시 식사가 하나 가져올까? 나는 없어져. 뜨거워서. 국물이 맛있으면 다 맛있거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국물 좋네. 난 치즈를 갖고 와야지. 빨리 가서 와. 저게 당면이 잘 잘라졌네. 버섯 맛있다. 맛있다. 맛있냐? 당면을 좀 따뜻한 물로 좀 담궈 놨거든. 그때. 마라탕 먹었었는데. 마라탕은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정글, 예, 정글, 정글. 심심하게 잘 됐다. 고개가 붙었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개가 붙잖아. 뚝배기 불고기 같네. 고기가 좀 들어가니까 뚝배기 불고기 같다. 이게? 버섯 전골인데.
저번에 했을 때보다 오늘 성공했어. 응. 맞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그 어간장을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괜찮네. 약간 짤 수 있는데, 어간장이. 짜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비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의외로 괜찮네. 야채도 먹어요. 예. 자기 밥 더 갖다 줄게. 응. 밥 더 볶을게. 조금만. 아니, 그 다른 그릇에 볶을게. 응, 응. 맞다. 천천히 먹을까요?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조금 덮어있다. 잘 더 줄까? 난 제가. 난 딱 됐어. 예, 맛있어가지고. 와, 통버섯. 난 딱 됐어. 통버섯. 국물이 조금 있어요. 쟤 국물 괜찮아? 난 딱 됐어. 딱 됐어? 응. 네,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맛있어가지고 밥 좀 더 덮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예. 팽이버섯. 자기 말대로 팽이버섯 좀 사가지고 넣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이프에 빠르게. 팽이버섯 넣으면. 그 내가 팽이버섯 빠졌어 했잖아.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만 들어갔어요. 예, 네, 느타리하고, 표고하고. 와, 버섯. 와, 표고버섯이요, 표고버섯. 향이 너무 좋다. 어, 커요, 예. 네. 배성 장군님, 반갑습니다. 나도 좀 말아볼까? 국물이 맛이 있으니까 말아먹어. 말아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이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어우, 좋다. 맛있네. 펄펄 끓여가지고. 반반을 먹고 있어요, 국물에다가. 반반을 먹어도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멸치도 맛있다. 장전에 가서 산 거잖아. 부산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애용님 반갑습니다. 못 봐가지고, 예. 아, 잘 자요. 잘 자요. 인사드리면 머리 아플 것 같다고. 네, 돼지토끼님 반갑습니다. 자일이는 먹고 자야 돼요. 아, 이게 맛있네요. 네.
어, 장수 잘 먹네. 아우, 잘 먹었다. 배부르다. 잘 먹었다. 아, 부산 아줌마님 오시고 똥부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리님도 오시고 옥성민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빵구리님도 오시고 잘 타먹었어? 응. 맛있지? 간이 심심한 게 괜찮지? 응, 괜찮아. 어, 예, 맛있네요. 아, 마스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홍의선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전현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니콩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이, 라이브리님 반갑습니다. 어우,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예. 와. 아, 예. 새벽도 깻님 오셨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이번에 요리에 솜씨가 나날이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혜혜님, 이번 얼굴이 작은가 봐요. 자, 아. 인사하자.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제목, 넘버 3. 바이아프로 1997년 8월 2일에 개봉한 영화다. 정말 인기가 많았던 영화다. 아마도 못 보신 분들이 없을 것이다. 넘버2까지 올라왔던 태주, 시를 좋아하는 현지, 재떨이 제철, 불사파 리덜 조필, 영화계를 주름잡던 주인공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다. 대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누가 넘버 3래? 아, 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러면 그때 무조건 빨간색이야. 와, 어? 예! 이건 누리뚜리한 색이지만 내가 빨간색이면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내가 현정하면 무조건 현정이야. 내 말에 토달지 마. 아, 알았어? 여러분들, 누가 넘버3래! 넘버2 같은 밤이네요. 여러분들, 잘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